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좀 귀엽게 보입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제 내일 24일. 저도 내일 12시가 되면은 자유의 몸. 열흘간의 구속의 시간. 뭐 집에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 휴가같이 보이지만, 이 속은 제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제 방 연구실에서 이제 열흘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너무 그립습니다.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께서는 저에게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 내일 세상에 나가는 것을 준비하시구나, 이 감사한 세상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서 이 징글벨의 환희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음악을 들으면서 무엇이 이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징글벨 소리는 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면은 뭐가 이상하게 그 기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소위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도 이제 뭐 손주는 없지만 아직 이 세상에 주는 크리스마스 보따리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선물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교실에 가야 수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줌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있는 교실의 공간의 이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래스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줌으로 하는 수업을 놓고 많은 교육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질적 저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공간,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그냥 이런 크로마키를 써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이면서 원격으로 하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림에서는 지난주 유럽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교실이라는 패러다임을, 교실이라는 공간을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같이 이제 메타 유니버스 안으로 가져가는 공간,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줌으로 접속하거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통해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이, 만약 그 수업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아이스튜디오의 공간에서, 그냥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제 방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 조명들을 좀 화려하게 켰지만은 뭐 있는 그 스탠드도 켜고 작은 조명도 켜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집이니까요. 이렇게 노트북에서 하는 수업을 하는 그 거에서 원 클릭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이 장치를 쓰게 되면, 아이스튜디오 공간에 오면 교실이 전 세계의 공간이 교실이 된다. 만약 그 강의 장치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지금 수업 교실에서 전자칠판이나 칠판을 수업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면, 선생님이 강의하기 더 편하다면, 그리고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 보는 학생들이 그리고 더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집중되게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교육에 우리가 220년 전 구글에 치게 되면 블랙보드, 소위 그 칠판이 나온 첫 번째 슬레이트를 썼던 칠판이 있었던 교실의 유래에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 그 이 초크를 쓴 분필이 되는 건 1845년 뭐 USA 아미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50년 6.25 사변 이후에 세브란스가
이제 1900년도 초에 왔긴 했지만은 이 칠판이 생기면서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과 학생들의 그 수업 지식을 전달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단어가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된 교실 이후 지금 2020년 우리는 4G, 5G를 통해서 교실 수업보다 더 많은 수업을 유튜브에 보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교육의 강의 장치, 유튜브 스마트폰으로의 교실, 클라우드 교실의 강의라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방식에 의해서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교실에는 이런 소위 전자교탁, 아이스토의 전자교탁이 선생님들 책상에는 아이스토 데스크가, 아이 데스크가 또 방송실과 같은 그런 공간에는 이 아이스탠드를 넣게 되면 그 공간이 무한한 강의를 하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전자교탁, 데스크 스탠드를 통해서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개인 방송국, 데스크탑 스테이션이 될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즐거운 선물로 다림이 올해 지난해부터 열심히 만든 이 제품 들로 선물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어떤 방식의 방송 장비보다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이 장치를 교실에 넣으면 그냥 일반 수업을 해도 이런 강의가 만들어지고 또 교실에서 저는 이것을 프로젝터에 보이고 수업하는 것이 대면 수업도 더 집중도 있게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 얼굴이 시원하게 크게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은 실제 선생님 얼굴이 25cm, 35cm 되는 얼굴이라면 그것이 저 프로젝터에는 1m 크기로 보이는 큰 얼굴로 선생님의 표정과 눈이 보이는 그런 선생님을 교실에 가면은 만날 수 있다.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이나 앞에 있는 학생을 볼수 있다. 하는 것이 되고 이 선생님의 프로젝터를 향해서 포인터가 움직이는 순간 그 화면이 커지면서 거기에 되고 그때 만약 비대면 수업이라 그러면은 이또 하나 화면은 비대면 학생들이 나오는 게 되면서 이 강의 장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만약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교실의 이 책상에 이 스탠드가 돼서 방송 스테이션이 여기에 있다. 또큰 강당에 이런 것이 있다. 또이 기존에 있는 방송실은 어디서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탠드만 집어넣으면 셀프 스튜디오가 돼서 그동안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했던 방송 운영자, 카메라맨, PD, TD들이 모여서 하는 복잡한 방송이라는 컨셉을 이제 떠나서 아이스튜디오 이 장치에 의하면 혼자서 전혀 장비에 대한 지식이 없이 USB에 파워포인트만 가지면 수업이 된다. 지금 여러분 쓰시는 줌으로 하는 강의 그대로가 들어가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이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13,000개 이상의 방송실과 회의실과 강당과 교실과 여러분의 회의실이 다 변화되는 이세 개의 아이스토디 형태가 이 문제를 풀수 있다. 이 퍼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아주 초간편 모델 200K부터 또 전문 방송국도 할수 없는 CNN도 할수 없는 아이스튜디오 7000회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되고 이번에 조달에 모든 것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새로운 그동안 방송에 어려웠던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고 카메라들을 어떻게 집어넣고 거기에 그 작동을 누가 하고 이 모든 이 컨텐츠를 보여야 되는 어깨걸이 소위 칠판들을 다 자동으로 하는 다림의 특허 기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송의 문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 조그만 공간에서의 자기 스튜디오도 또 거기에서 있었던 그동안 방송 스튜디오에서 운영을 하며 찍었던데도 이 장비만 넣게 되면 변화된다. 만약 아이스탠드를 그런 공간에 넣게 되면 방송실은 24시간
혼자서 누구나 방에 가서 그냥 강의하면 되는 공간이 되고, 회의실도 이제는 여러 명이 같이 토의 대담, 토론하는 공간이 돼서 한 시간 안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아이소가 만들면서 이제 다림은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소위 징글벨 소리 들으면서 올해 신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다림이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저도 열흘간 격리가 되어 있고 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안에서 더 만나고 또 많은 데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스튜디오를 통한 5G 시대의 플랫폼, 누구나 전 세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는 이 시대, 그것들이 모두 연결이 돼서 4G, 5G, 심지어 10기가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연동된 세상이 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에 이제는 방송국이 필요한, 텔레비전 기술이 나오고 나서 방송국이 만들어졌듯이 이제 여러분이 있는 교실도, 강당도, 회의실도, 사무실도, 노트북도 새로운 정보 전달을 하는 마이닝, 정보가 담겨져 있는 광산이 돼서 여러분의 지식이 영원히 세상에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 멋진 아이스튜디오를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술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사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